자, 마포에 사시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어머님의 질문입니다. 자, 제가 사는 지역에는 학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목동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5학년 아이가 목동으로 이사 가면 우리 아이가 바닥을 깔아주는 게 아닐까요? 라고 고민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여학생일 경우 5학년, 6학년 이사는 위험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미 베스트 프렌드 베프라고 소규모의 그룹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이 아이가 먼저 학교에 들어가서 실제로 여러분 학교는 공부하는 곳은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되고요. 그 안에서 존재감도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과 관계는 좋아하는데 이미 다 세팅 끝난 데이 아이가 낯설게 이 방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팁을 드리자면요. 중학교 성적은 절대평가인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 90점 이상이면 A입니다. 그런데 특목을 들어갈 때는요. 어떤 중학교보다 A를 맞는 게더 중요합니다. A를 맞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거기서 열심히 살다가 중학교 혹시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옮기셔도 되는데 단 바로 이사를 가면 이해하기가 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이사 가려고 하는 지역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거기에 학원을 먼저 다녀보세요. 그래서 학원 친구를 사귀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사실은 학교 친구보다 학원 친구들하고 더 만나는 시간이 많거든요. 어떻게 꿀팁 되셨나요? 자, 해결하셨으리라 믿습니다.